전반적으로 네.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100개 이벤트를 왜 쓰라고 했다고 생각해?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그런 일련의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으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 뭐 어떤 살인 사건이 났으면 그 주변 증거가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적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질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쓰라고 하셨겠죠. 그렇지. 네. 그럼 너 자신한테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 위주로 네, 그렇게 썼어야 했죠. 써야 되죠. 네. 그 당시 땐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이거 약간 과제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나. 많이 그쵸, 나서 네. 딱히 너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뭐 몇 개 몇 개 없어. 특히 네. 뭐 근데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 동생 얘기가 아예 없고 여기 내가 아까 물어봤어. 알게 됐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부모님과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근데 전반적으로 딱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하고 있어. 다 기억이 내 기억만 점철돼 있어서 아 나만 들여다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전형적인 내성적 이제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 보면 아 맞아 섬세한 성격도 나오기는 해. 근데 중간에 무슨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단순해진 거야 얘가. 귀찮아졌나? 깊이 생각하고 뭔가 연연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에너지 소비이기 때문에 이걸 귀찮아졌나? 아니면 뭐 게으른 성격과 좀 맞아 떨어졌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가 있었었던 것 같아 중간에. 그 친구들이 어찌 갔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그럼 지금까지의 뭐 기억들 중에 가장 가장 힘들었던 뭐라 그럴까? 가장 슬펐던 거로 그럴까? 그런 기억은 뭐야? 가장 슬펐을 때는 딱히 정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도 네, 그래도 무지미지는 네. 아니었다. 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크게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 돌아가셨을 때 심지어 장례식장도 잘 안 간 그런 할아버지인데 네. 왜 그 기억이 가장 슬픈 기억이냐 이거지. 네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슬픈 기억이야 그게? 난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무튼 가장 슬픈 기억과 가장 힘든 기억이 거의 같아? 힘든 거랑 슬픈 거랑은 좀 구분이 되나? 힘든 기억도 있나 그럼? 힘든 기억? 네. 그게 제일 힘들었던 네.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는 정말 3주 동안 진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네. 정말 거의 정신적으로 바닥을 쳤을 때는 그때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반대로 가장 행복했거나 가장 좋았던 기억은 뭐야? 가장 좋았던 거요? 아시겠죠? 아휴 동엽이 네가 참 난 불쌍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왜 그러냐면 넌 지금까지 살면서 감정적으로 누군가랑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받아보고 혹은 물론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제 사랑이라는 게 논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감정을 주고받고 느껴야 되는데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어. 내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고 네. 어머니도 그렇고 그 집안 전체가 다 그래. 그러니까 나 너 사랑해 그러고 앉아갖고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막 쪽쪽 빨아주고 막 어? 그런 게 없었던 거야. 심지어 너 스스로 그랬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주변 사람들과 혹은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 감정을 전해주는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미지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막. 굉장히 차갑고 감정이 없는 기계 같은 그런 상대로 보이는 거야 네가. 그게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네가 그런 걸 못 받아본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도 감정으로 그런 걸 느껴지게 행동을 못하는 거지 말 한마디라도.
아, 이게 이렇게 좋구나. 너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를 넌 정말 사랑을 해.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네가 행복한 거야. 근데 이걸 표현해야 돼. 아빠, 나 그때 나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어. 너랑 이 얘기를 굳이 하면서 너에 대한 감정도 생기고 나도 너에 대한 사랑이지. 이거 사랑 없이는 할수 없는 거야.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니 너랑? 또 사랑인 거야. 말로만 나너 사랑해 이거 느껴져야지. 느껴져야 돼. 그럼 돼. 너 속으로 있어 그건. 네가 느끼질 못할 뿐이지. 가지고 있고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있어. 너 자신이 모르는 거야. 이제 표현하면서 살면 돼. 자꾸 표현을 해. 표현 안 하면 몰라.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좀더 키우고 키우고 좀더 자주 느끼고 하다 보면 너 인상이 변할 거야. 인상도 변해. 사람 인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분위기가 바뀌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면 너도 계속 보통 보면 색 옷도 무채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 그것부터 좀 바꿔. 다른 색깔의 옷을 입어봐. 다른 색깔의 옷을 입어보면 생각이 좀 달라져. 옷으로 인해서도 달라지고 사람들 만날 때도 조금 다른 분위기로 만나게 돼. 밝은 색을 좀 입어보든지 빨간색을 한번 입어보든지. 빨간색은 바로 거북. 근데 의식적으로 일부러 노력을 해보는 거지. 밝은 색을. 부모가 완벽한 부모라면 걱정 없겠지만 그런 부모가 어딨어? 없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 아, 내 부모는 뭐가 좋고, 뭐가 부족하구나. 파악이 돼야 되고. 그로부터 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구나. 이런 거. 파악이 돼서 단점을 보완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성인이 되고, 이미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그걸 하긴 늦어. 안 돼. 먹고 살기 바쁘거든. 중요한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때 가면. 그때는 하기 힘들어. 거의 불가능해. 지금 해야 돼. 나 혼자, 나만 스스로 나 자신을 챙길 수 있는 시기, 이때 해야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